안녕하세요, 보라입니다. 야, 오늘은요, 야, 이 간짜장이 한번 먹고 싶어서, 야, 안성 가져왔습니다. 안성, 용루,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책! 자리 앉게 되면요, 이렇게 시원한 보리차하고, 그 다음에 간장, 식초, 고춧가루, 뭐 이렇게 양념하고요, 다 수통,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드디어, 야, 간짜장 나왔어요. 야, 소스는 미리 부어놓고, 이야. 야, 이 간짜장. 야, 짜지도 않고요. 딱 진짜 간짜장 그 춘장의 본연의 맛이랑 이 양배추의 이 식감이 끝내주네. 오. 아, 고기 튀김인데 요. 야, 이게 고기 튀김. 오, 완전. 아주 맵히네. 그냥 순살 감정 있죠? 아, 그런 맛이에요. 이거는 얼음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. 오. 이불 소스 입시건데, 이야. 아, 끝내줍니다, 그냥. 이야, 소스가 맛있, 소스가 맛있네. 되게 희한해. 난 여기서 밥 비벼 먹었다. 그렇지. 응. 면이 작아. 네, 맞지. 응. 근데 뭐 간짜장은 손가락 푸는다, 세상에. 응. 이건 생각해보니까 밥을 말면 맛이 좀 틀려질 것 같아. 밥 때문에. 응. 근데 면이 좀 작긴 봐. 면이 좀 일반 그 간짜장보다 좀 면이 좀 작은 게 사실이에요. 그게 흠인데, 오, 간장 같은 항상 메리트가 있어요. 진짜. 이러면 짜장 고기튀김. 아니지, 짜장 튀김이 아니고 짜장 순살. 야. 야, 되게 부드러워, 되게 부드러워. 야, 오늘은요, 이 안성의 용루. 야, 이 간짜장하고 고기튀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. 이 간짜장은요, 이 담담하게, 그렇게 간은 세지도 않아. 근데도 이, 그, 뭐,
춘장 특유의 풍미하고 양배추 이게 시커멓고 오르셔가지고 오 탁탁하면서 오 너무 좋았고요. 대신 양이 작아. 그 다음에 오 고기튀김은 진짜 난 추살 치킨 먹는 줄 알았어. 야, 너무 맛있게 먹고요. 야, 시청자 정말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소개하는 그런 드라마를 들어보실까. 자, 나중에 뵐게요.